어서 오세요, 여러분. 아린네 부엌이에요. 간재미 우침이에요. 가오리 새끼가 간잠이. 근데 사투리로 간재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간재미 우침, 간재미 우침 그러시잖아요. 제가 홍어는 조금 약해가지고, 아이고, 가오리로 준비해봤어요. 아이야, 인터넷으로 주문한 거고요. 요거 생물인데 살짝 얼려주셨어요? 어이구야. 이거 얼굴만 좀 보여드릴게요. 얘는 온몸이 다 가시예요. 지금 여기 이런 부분, 여기 이런 데 다 가시거든요. 만들 때 조심해야 되고, 요거 껍데기 좀 뺏겨가지고 살 좀 정리할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나저나 좀 이쁘게 생겼는데. 준비할게요. 오늘은 막걸리로구나.
자, 간장 무침 만들었고요. 요거는 바로 먹어도 되는데 양념에 소금까지 다 안 뱄어요. 그래서 하루나 혹은 2, 3일 정도 뒀다가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새콤하게 드시길 원하신다면 식초 더 넣으시면 돼요. 언제나 파이팅!